성령과 구원이라는 게이 제목이 제가 내용을 글을 먼저 썼어요. 글을 다 쓰고 보니까 제목을 붙이기에는 이게 제일 맞아서 그냥 붙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왜 쓰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글이 불어났는데 원래 이렇게 많이는 안 썼었는데 왜 썼느냐? 그 어떤 분이 학당에 질문했어요. 칼뱅의 교리를 가지고. 칼뱅의 교리를 가지고 칼뱅의 교리가 아무튼 그때 그뭐 5대 강령이니 해가지고 올려주신 게다 인간이 믿기만 하면 구원되고 하느님이 이미 예정해놨고 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여러분 지금 도닦아서 뭐 이렇게 성령 만나고 천국 가고 싶죠? 하느님이 다 예정해놨대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요 말들이 갖고 오는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내가 선택돼 있다면 다행인데 그럼 노력 안 해도 될 거고 선택이 안돼 있다면 노력해도 안될 거잖아요. 인간들한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예정설을 자꾸 주장하는 양반들이 계셔서 그 예정설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 반박하면서 그 예정설의 좀 부작용들을 반박하는 거죠. 예정설은 이렇게 이해해라. 근데 원래 신약에서부터 이미 나옵니다. 예정설이. 예수님한테도 그 유사한 말들이 나오고 사도 바울한테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 예정에 관련된 하느님이 예비하셨다 이런 표현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하는 게 좋으냐. 그리고 예정됐다고 했을 때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성령을 만났을 때, 예정돼가지고 성령을 만났을 때또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을 안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내가 자연히 성령을 만나게 되고 하는 건지, 또 성령을 만난 뒤에는 또 그러면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근데 되게,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러고 성령만 만나면 노력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성령 만나는 것도 예정돼 있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요게 참 사람을 방만하게 만들어요. 원래는 힘내라고 나온 말일 텐데 너 예정돼 있어. 열심히 해. 그런 거 우리가 그런 말 언제 씁니까? 수험생한테. 야, 너 합격이 예정돼 있을 수도 있잖아. 모르는 거니까 열심히 해라고 할때 쓰는 거지. 너 예정돼 있어.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공부 안 하죠. 이 말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때 정확한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의도로 이 말을 지금 하는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냥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어요. 이 말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장로교나 감리교나 또 의견이 다르고요. 장로교 쪽이 더 이렇게 믿으면 성령이 모든 거를 믿고 성령을 만나면 성령이 모든 걸 역사하신다. 내가 따로 할게 없다 하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이런 감리교 쪽도 이제 그 믿음의 이제 실천을 중시하긴 하지만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 한번 제 식으로 한번 정리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요.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 이 신학자들의 의견 말고요. 저는 예수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전 사도들의 의견도 예수님하고 충돌하면 바로 버립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해요. 그분들이 또 깨달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다른 각도에서 또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한 사람만의 시각을 추종하고 싶진 않아요. 다양한 시각은 열어두되 예수님만큼 자명한가 하는 반드시 따져보고 저는 그 진리를 정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이런 예정설이라든가 그리고 성령 체험 이후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는 너무 확고하게 일관되게 써 있어요. 신약 전체가 일관되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사도까지 일관되게 써 있는 내용이 있어요. 서로 다른 의견도 있지만 일관된 내용이 더 많죠. 그 일관된 내용을 가지고 이런 논쟁을 봤을 때, 이건 좀 제가 좀 말을 하고 싶다 해서 그좀몇개 글을 써서 올려드린 거를 제가 제목을 성령과 구원이라고 달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말들에 대해서 각각의 칼뱅의 교리나 이런 기존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고 있는 의견들이라 같이 보시면 더 좋을 텐데 제 얘기만 모아본 겁니다. 제가 그쓴 글만 모아서 읽어드리면서 그리고 각각의 그 글의 구성은 제 주장이 있고 뒤에 성경적 근거, 성경을 근거로 됐으니까 이제 이 시간은 제 이제 성경 해석과 성경 원문의 인용, 원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보는 시간. 그러니까 성경 읽는 시간이에요. 성경에 대한 제 해석과 또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과
구원 시간은요, 오늘 그 교재 다 나눠드린 거 아니에요? 일부만 나눠드렸어요. 후반부가 또 있어요. 그래서 몇 회에 걸쳐서 진행될지 모르겠는데요. 성령과 구원 시간이 올해, 오늘로는 안 끝납니다. 그래서 몇 회에 걸쳐서 제가 해드릴 텐데, 요게 앞으로 성경 강의 할 텐데, 그 성경 강의를 미리 한번 맛보기로 한번 쭉 그 예고편 보듯이 중요 부분만 한번 쭉 본다 생각하시고, 자세한 건 제가 각각의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각각의 그 성경에 들어가서 강의할 때 더 자명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그 성령과 구원에 관련된 주제로만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한번 뽑아서, 에키스만 뽑아서 살펴보는 시간과 거기에 이제 제 의견을 좀 보태서 말씀드리는 시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기존 장로교나 감리교 교리랑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할 건데,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이게 무슨 신학적 논쟁에 제가 끼어들려고 쓴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성경의 입장만 대변해 본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타당해 보인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성경보다 성령이 더 근원입니다. 이 말이 이제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성경이 먼저다, 성령이 먼저다, 또 논쟁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냥 이 성경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보다 성령이 더 근원입니다. 성경 또한 성령의 말씀의 기록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것도 언제 한 말씀이에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모든 시대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특정 시대, 특정 문화권에다가 이렇게 한 얘기예요, 성령이. 그런 제약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태양은 똑같이 비치지만 비치는 곳 따라 우리가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겠죠. 어디는 뜨거울 거고 어디는 따뜻할 거고 어디는 이 태양이 비춰도 이 안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같은 태양이지만 어느 지역에서 그 태양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서로 반응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의 그 특정 문화권에서 이 성령의 말씀을 소화한 것만을 모든 문명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라, 이거는 무리예요. 그 부분은 감안하고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봤을 때 더 본질은 성령이죠. 성령이 더 본질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 유대 문화권에서 그 소화해낸 성령의 말씀일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또한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그런 언행도 근원은 성령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더 주목하신다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한 건 예수님의 언행의 행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언행의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무오류다. 요즘 우리나라도 성경 무오류설 많죠. 무오류다 하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더 먼저다라는 거 분명히 하셔야 된다. 성령이 강림해야만, 자,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해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가 이해할 수 있다. 자, 이 말에 이미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놓은 많은 말씀은 뭐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그 제자들은요,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제자들한테 너희 내 말 엄청 들었지? 그리고 기억하고 있지? 그런데 성령이 임해야만 이해될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답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데 2000년이나 지난 뒤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것도 번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글을 들고 읽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들은 분도 아닌데 몇 차례 이게 녹취본이 이렇게 번역되고 한 걸 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의 기억이 정확했는지도 알 수 없는데 무오류다 하고 접근하신다. 성령보다 성경이 먼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그걸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구조적으로는 성령이 먼저입니다. 성령이 특정 시대, 특정 인물을 통해 언행으로 표현된 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더 강조되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성령 부흥을 해요. 다 성령 받았어요. 근데 막 짓거려요. 즉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만큼 소화하고 있진 못해요. 사도들만큼 소화하고 있진 못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내 안에서 성령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만으로 성경을 무시해요. 그럼 이게 이상하죠. 그럴 때는 성경이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그 말씀과 그분들 안에서 역사했던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 보면 구조적으로 성령이 그 언행을 펼쳐내게 한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그 말과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성령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게 근본적으로는 성령이 성경보다 먼저라는 건 아시되 구체적으로 또 다양한 성령의 표현들이 등장할 때 그 다양한 표현의 성령의 그런 언행들이 예수님이 표현한 언행들하고 이게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이 성령보다 더 우선한다고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감안하시되 하지만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성경을 말씀하실 수 있게 성경에 나온 이런 행적들을 하실 수 있게 인도하셨던 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그리고 성령을 만나야만 예수님의 속뜻을 이해할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분명히 하자는 거죠. 너무 지당해서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지당한 말 하고 있자니 저도 좀 뻘쭘해서 드리는 말씀. 너무 지당한 말이잖아요. 그냥. 근데 이런 얘기가요. 여러분 지당한 것 같죠? 학자들이 논쟁 벌일 때요. 교묘하게 이런 말을 빠뜨립니다. 어느 한 부분만 얘기해요. 그럼 보고 있는 사람 답답하죠. 아, 이 말도 맞긴 한데 또 상대방도 말도 맞아요. 근데 둘이는 절대 타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미리 제가 타협안을 제시하는 건 이런 의견인데 또 가중치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중하고 이게 더 말단적인 거고 하지만 통합적으로 보되 핵심은 이렇게 봅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자 이건 불교적인 표현을 제가 기독교적으로 바꿔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며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게 불교적인 말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불교도요 똑같아요. 선과 교가 싸웁니다. 선종과 교종이. 선종은 부처님의 마음을 바로 알자. 교종은요 부처님의 말씀부터 이해하자.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이 먼저다. 아니다. 말씀이 먼저다. 성경에 성령이 하실 말씀 다 해놨어.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돼. 그 말씀만 붙잡으면 바리새파된다. 그 말씀이 나온 시공을 초월한 이 우주 만유를 이렇게 주재하시는 이 성령과 하나가 돼야 말씀을 이해할 거 아니냐. 이런 논쟁. 불교도 똑같아요. 부처님 마음이 되면 말하면 다 교가 될 거 아니냐. 아니다. 네가 부처님이냐. 교종부터 이해해라. 여기 근원적으로는요. 마음이 먼저라는 건 아시겠죠. 다 알아요. 마음이 먼저인데. 근데 왜 어떨 때는 우리가 말씀을 더 중시해야 되지? 내 마음이 아직 부처 마음이 아닌데 부처처럼 굴 때예요. 여러분이 성령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성령을 이해하고 소화해낸 게 아닌데 자기 성령이 먼저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일 뿐 아니냐 하고 무시하면 뭔가 잘못되고 있죠. 이게 잘못됐잖아요. 비교 자체가. 그것만 이해하시라고요. 불경이 막 이런 분 많아요. 팔만대장경 읽을 필요 없다. 내 안에 있는 참나만 만나면 된다. 그 말은요. 또 일견 맞는데 그 말도 다 참나에서 나온 거니까 네가 그렇게 참나 잘 알아? 이거예요. 부처님만큼 참나 알아? 그럼 말해봐. 그럼 말하면 팔만대장경이 나올 테니까 말해봐. 안 나와요. 팔만대장경.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무시할 정도 되려면요. 이 정도 돼야 돼요. 성경을 안 봤는데 성령 그대로 살고 말했는데 그대로 써놓고 보니까 성경하고 똑같을 정도로. 요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공부, 이제 저희가 권해드리는 공부법은 성령을 만나서 구원받으려면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실천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안 끝나요? 자, 먼저 말씀을 들어야죠. 일단 이게 접근성이 쉽잖아요. 보세요. 말씀이라는 거는 시공 밖에 있는 성령이 시공 안에 모습을 드러낸 게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원 말씀은 성령 안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놓은 말씀을 갖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지금 성경을 말하는 거니까 성경은 시공 안에 성령이 나타낸 겁니다. 자신의 뜻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왜 표현해 줬을까요?
이것부터 이해하라고 표현한 거죠. 사람. 여러분 저 시공 초월한 세계를 지금 보여줬다니까요. 이해하라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육신 갖고 오셨잖아요. 이해하라고. 확실한 건 이 메시지를 못 읽어내시면 이게 영성이 너무 딸리면요. 여기서부터 안 통해요. 납득 안 되는데? 그러면 좀 영성이 좀 심각하게 떨어지시는 거예요. 영성이 별게 아니에요. 본말을 얘기했을 때 본을 못 잡고 말을 잡는 게 영성이 저는 그걸로 구분합니다.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할 때 말단에 계속 빠지시잖아요. 그럼 제가 아 이분이 좀 영성이 떨어진다. 기독교적으로는 믿음이 약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금방 본질을 잡아가시죠. 영성이 높은 거예요. 영이 좀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강한 거예요.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본이고 이게 말이라고 했을 때 아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 어떨 때는 이게 더 본질이 되고 이게 말단이 될 때도 있다. 그건 좀 더 예외적인 거고 본질적으로는 지금 이렇다. 이게 이제 제일 기본이다 하는 거. 기본과 또 이렇게 이 또 말단 이게 기본이다. 그리고 말단적으로는 말단의 측면에서는 다른 상황도 가능하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됐고 시공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시공 밖에 걸 알아내는 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맞는 순서이기 때문에 공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읽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해요. 예수님의 삶을 이해해봐요. 아,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부활하셔서 죽음을 극복하셔서 이런 그 이 우주에 마귀가 등장해서 죽음이 펼쳐졌는데 하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다시 영생의 길을 열었구나. 이런 구조가 이해가 돼야 돼요. 일단 말로. 그런 다음에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란 게 뭔지 아세요? 남의 말이에요. 남의 말.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말만 듣고 어떻게 믿어요? 처음에 안 믿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라도 들어야 뭘 믿든지 말든지. 말을 듣고 이 말이 지당하면요. 여러분 안에도 이미 성령이 임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여러분의 영 안에 이미 직관과 양심이 갖춰져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기본입니다. 뭐 저희 학당의 기본이 아니라 그냥 그 공부 좀 하셨으면 다 하실 얘기예요. 이 영의 세계가 직관의 세계고 여기가 양심의 본체예요. 이 영이. 이 영이 밖으로 양심을 자꾸 이 혼의 세계에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라는 건 생각, 감정, 오감이잖아요. 이 혼을 뭐가 감싸고 있어요? 육체가요.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계란으로 비유하잖아요. 노른자, 흰자, 껍질. 거기 오묘하게 껍질 뒤에 붙어 있는 그 하얀 마글체가 요게 우리 에너지체다. 요게 나중에 영생의 문을 열 때는 요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껍질은 어차피 죽거든요. 썩어 없어지는데 안 없어지는 몸을 만드는 비밀이 요 에너지체에 있다. 동양에서 이렇게 경락이라고 하는 거, 그게 에너지체입니다. 경락 받으러 다니시고 그러지 않나요? 가서 사실 실상 그 에너지체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도인법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동양의 도인법? 도인들이 닦는 법이 도인법이 아닙니다. 중국말이라 도인법이지 우리말로 바꾸면 인도법이 인도법. 인도하다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기가 막혀 있는 걸 잘 이끌어 가지고 온 몸에 에너지체가 원만하게 순환되게 만드는 게 도인법이에요. 도인법은 근육 운동이 아니라 기혈 풀어주는 운동이에요. 기본적으로 몸의 에너지 순환을 돕는. 그러니까 그 에너지체, 물질체, 그리고 생각, 감정, 오감의 마음, 혼체, 영체가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영이 알고 보면 뭐라고요? 이 영이 알고 보면 성령이라고요. 왜냐?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이 흙을 빚어 육을 만들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영이죠.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게 생혼이죠.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울고 웃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영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영이,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 영인데 사실은 하느님 거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사실은 성령이다 하는 걸 알아내야 되는데 일단은 구분하자고요. 예. 혼의 본체는 제가 이렇게 부를 겁니다. 혼의 본체일 땐 영이라고 부를 거고 성령일 때는 성부 하나님, 우주적인 성부 하나님의 작용일 때, 작용일 때는 성령이라고 하자고요. 성부는 본체. 그런데 성부의 작용인 성령이 사실은 내 혼의 본체인 영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오시죠, 지금?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편해요. 요걸 귀찮아서 안 하시면 여러분 평생 헤매세요. 근데 개념이 얼마나 무섭냐. 개념지 한 번만 정신 집중해서 한 번만 정리하고 나면 일생이 편해지는데 한 번 정리를 안 하면 일생이 꼬여요. 성령 영 하면 또 머리, 뇌가 계속 같은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또 혼동에 빠지고 또. 근데 같은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영이에요. 여기까지만. 또 들어가면 또 달라지는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나왔을 때 할게요. 지금 여러 개 해놓으면 다 잊어버리실까 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 영이요. 여러분 영이. 여러분 사실 영 모르고 사시잖아요. 혼만 알고 살잖아요. 영이 있는 줄 몰라요. 자기 안에. 근데 언제 아는지 아세요? 직관과 양심이 작동할 때 내 안에 직관의 본체고 양심의 본체 자리거든요.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때 사실은 견성 상태예요. 잠깐 자각하는데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 영을 제가 이 I am이라고 표현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I am이 결국 보세요. I am 뒤에 보세요. I am 뒤에 생각이 붙고 감정이 붙고 오감이 붙어요.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슬프다. 나는 뭘 보고 있다. 나는 뭘 만지고 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삶은 이게 다예요. 근데 이 I am이 알고 보면 뭐냐고요. 성령과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잖아요. 그게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정말 쉽습니다. 쉽죠? 영성고시 있다면 저희 여기서 합격자 엄청 배출할 자신 있는데요, 제가. 거기 뭐 14만 4천 명 뽑는 데잖아요. 벼락치기 영, 다 제 강의 들으셔야 돼요. 종파를 떠나서 제 강의 들으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출제는 기독교에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유불선 두루 될 거예요. 왜냐, 인류에게 있는 영성의 모든 지혜는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허락만 한다면 아셔야 돼요. 왜? 예전에는 모르셔도 돼요. 요즘은 너무 좋은 시대라 인터넷에 자료가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널려 있는데 모른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자료가 없을 때 모르는 거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하늘도 이해하는데, 자료가 널려 있는데, 저 안 봤는데요. 이단일 것 같아서 안 봤는데요. 사입일 것 같아서 안 봤는데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어디에 있건 자명한 진리는 다 성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걸 여러분 내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 걸 거부한 게 돼요.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료를 자명한 건 다 모아보세요. 제가 그 짓을 해봤는데 아무튼 해봤더니 좋아서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에는 이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양심과 직관을 통해 여러분 다 판단해줘요. 뭐라고 해줘요? 자, 찜. 자명, 찜찜, 신호 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말씀 듣다 보면 자찜의 신호를 느끼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요. 자명한데? 자명한데? 하다 보면요. 확신이 탁 생겨요. 그때 여러분, 그때 그 믿음,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 말씀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이 자명해, 믿음도 자명해져요. 자명해진다는 건 의심이 없어질 때 겁니다. 즉, 찜찜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이 순수한 믿음의 상태로 딱 가시면 이게 하나님과, 즉 이 성부, 성령의 하나님과 합일할 때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 사실은 불교적으로는 이게 선정입니다. 말씀은 지혜인데 지혜의 공부를 하다가 선정에 도달해요. 그리고 선정이 깊어지면 믿음이 깊어지면 지혜가 늘어요. 말씀이 늘어요. 그런데 그럼 성령은 뭐냐? 자, 말씀을 통해 지혜 공부를 하다가 믿음이 깊어지면 성령과 하나가 돼요. 즉 성령과의 합일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말씀 공부를 하다가 믿음이 깊어지면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성령을 만나서 믿음이 커지면요, 즉 선정 능력이 커지면 지혜가 개발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더 높아져요. 이해가 더 높아지면 믿음이 더 커져요. 선순환에서, 이게 불교에서 정해쌍수라고 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지금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돼서 한 덩어리로 굴러가야 됩니다. 이게 둘이 아닌데요, 애초에.
그렇죠. 불교적으로도 선과 교가 원래 하나가 돼서 굴러갈 때 제일 아름다운 거거든요. 부처님의 마음이 돼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니까 보세요. 선순환이 되는 이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이해를 했더니 믿음이 생겨서 마음이 부처님 마음하고 합치가 되니까 내가 부처님 마음을 잠깐 체험해요. 모든 걸 내려놓고 IM 상태에 들어가면 부처님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체험할 수 있어요. 지금 시공을 초월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체험이 돼요. 체험이 되고 나니까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돼요. 그렇죠?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되니까 믿음이 더 커지죠. 더 맡기는 힘이 더 커져요. 점점 맡겨요. 그럼 이해력이 커져요. 맡겨요. 이해력이 이러다가 이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을 키워가는 종교입니다. 점점 더.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믿음을 키워가요. 예수님의 경지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병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병을 못 고쳤나요? 예수님은 고쳤거든요. 왜 못 고쳤나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 믿음이 적어서 그래. 딱.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도 옮길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믿음이 적어서 그걸 못 고친 거야.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과의 합일. 너는 너 마음, 너 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신뢰 상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오늘 하루도 편하셔야 돼요. 불안하시죠? 오늘 하루 왜 그럴까요? 내 꾀대로 안 될까 봐. 혹시 하나님이 내 꾀를 방해할까 봐. 이제 하나님하고 대척점에 서 계신 거예요. 사실은 불안하다는 것의 본질을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하고 대척점에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돼야 돼요. 이 우주가 안 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맡기는 사람 어떨까요? 그것마저 되고 안 되고 마저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그래도 인간이니까 불안하겠죠. 근데 그런 불안함에 좀 질이 달라야 돼요. 맡긴 건 맡긴 거고, 또 내가 해야 될 노력을 다 못하나 해서 불안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될라나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경지에 가면 이건 아닌 거죠. 이게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다른 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믿고 있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안 벌려서 불안해요. 하나님이 돈 안 벌어줄까 봐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에 들어가 보면 결국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는. 근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면 막 하나님한테 맡기고, 돈을 버는 일도 내 일만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서 이 시공 안에서 지금 이때 여기서 내가 손과 발을 빌려드리고 있을 뿐이지, 이 몸뚱이를 빌려드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이면요, 이거 되고 안 되고에 좀 더 초연해집니다. 돈신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돈신이 나한테 왕님 안 해줘도 덜 속상한데, 이게 하나님의 집에 방문 안 하는 것보다 돈이 방문 안 하는 게 더 속상하고 힘들다. 그럼 한쪽으로 마음이 더 쏠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숭배할 때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자, 요 심리 상태를 본인이 정확히 분석하시는 게 이게 양심 성찰이에요. 지금 내가 양심 상태인지 욕심 상태인지 성찰하는 거는 기독교식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마귀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따져보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려고 그래요. 양심 노트 쓰자고 그러면 막 거부하십니다. 알고 싶지 않아요. 진실을. 자기가 진실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욕심 상태인지 양심 상태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알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인간적으로는 사실 힘듭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봐도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믿음이 커진다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아주 없애라는 건 아니고 제가 그게 줄어들어야 믿음이 커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시죠? 지금 요 얘기가 여러분 입에서 쭉 나오면 여러분들 도인이세요. 지금. 별거 아니에요. 이 도인되는 게 제가 이 한 시간 떠드는 분량의 얘기를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의 영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런 거지. 너무 지당하지. 자명하지. 의심할 수가 없지. 내 삶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법칙대로 살려고 하고 있지. 그럼 그분이 이미
철학자고 신학자고 그분이 사도고 그분이 보살이고 군자죠. 이 공부는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해나가시면 여러분 10년이면 여러분 여기 다 지금 머리에 다 후광 떠요. 진짜로. 인류가 저기까지 도달할 수 있구나 하는 경지에 다 간다고요. 예전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소수만 갔어요. 다수가 가야 이게 진짜 좋은 시대고 천국이고 개벽인데 요즘은 그나마 소수도 사라져버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게 제가 안타까운 거. 오히려 지금은 다수가 돼야 되는데 아시겠어요? 조선시대 양반이 소수고 이 평민, 상놈이 많죠 더. 그럼 좋은 시대가 되려면 다 양반이 돼야 할 텐데 지금 다 상놈이 됐다고요. 그나마 있던 양반도 사라져버린 그런 거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같이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다 같이 가난해지고 옆집 보니까 뭐 나만큼 가난하네 하고 서로 만족해요. 옆집도 선악 몰라.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양심 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몰라도 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로 가면 안 돼요. 다 몰라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한 명이라도 알고 있어야 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지구를 멸하려고 할 때 저는 지금 하나님 마음 압니다 라고 한 명은 나와야죠. 그 한 명이 지구 망할 거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주인의식을 갖고 안 되면 내가 막는다는 마음이 있으셔야지 이게 사도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양반이 사도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고 말하고 살아가라. 이게 다예요. 되게 간단한데 이걸 구현하려면요. 성령과의 합일부터 이루시라는 거예요. 믿음부터. 왜? 안 그러면 본인의 개똥 철학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요. 답도 없어요, 여러분. 개똥 철학이 일가를 이루면 답이 없습니다. 저도 만나서 도움 못 드려요. 왜냐? 제가 이 하는 얘기를 다 본인이 다 왜곡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사람은요? 모른다고 해야 새로운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잔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잔이 꽉 차 있는 분이 되면 안 돼요. 차라리 모른다는 분은 배우면 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바리새파들은 다 자기들이 잘 안다고 생각해요. 꽉 찬 잔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화해봐요. 씨알도 안 먹혀요. 바닷가로 가봐요. 어부들이 있어요. 그럼 너희 도 알아? 도를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여기는 다 모르죠. 모른다는 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르니까 들어요. 와, 저 양반 똑똑한 양반일세 하면서 들어요. 겁나 박식한데? 하면서. 근데 바리새파한테 가면 내가 더 박식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하지 절대 예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내가 중하기 때문에 내가 더 너보다 박식해라는 시합을 자꾸 벌이자고 하지 배우려고 아무도 안 해요. 예수가 와도. 하나님 아들이 와도 아무도 안 배운다니까요. 근데 어부들한테 가니까 아무튼 뭐 물고기 잡는 법만 가르쳐주면 다 딸을 기세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너 나보다 똑똑한데? 하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 유지하면요. 바리새파 아니라 누구라도 다 배울 수 있는데 왜 못 배우느냐? 잔이 꽉 차버린 사람은 더 어떻게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주는 큰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까지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있는 자들한테 이 성령을 허락하지 않고 이 어린아이들한테 이 어린아이란 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한테 이걸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임하는데 안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임하지 않더라.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또 엄청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똑같아요. 어디 가서 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자명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요 정도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는 찜찜하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령적인 거고 진리에 있어서 내가 자명하지 찜찜한지도 모르신다.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안다는 사람들이 문제인지 아세요? 메타인지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여러분 모른다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 그거 모르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헛똑똑이들은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요. 아니 알 게 아닌데 대답을 합니다. 대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러니까 나는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질문이 나와도 대답합니다. 즉문즉설 막 다 대답해. 그 이상한 거죠. 다 대답을 할 리가 없죠. 한 사람이 그걸 다 경험했을 리도 없고 지금 예수님만큼 성령을 연구했을 리도 없는데 자기가 답을 다 한대요. 제가 볼 때 하느님보다 위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캐릭터를 그냥 그렇게 잡아가는 것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바리새파들이 지적받았던 부분들이 다 그런 요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편하게 사세요. 지금부터 성령이 부흥하길 바라시면 에고가 솔직해지고 편해져야 돼요. 아, 그거 알아요. 그거 몰라요. 제 준우를 시험해 봤어요. 준우야, 참나 알아? 그랬더니 모르겠어. 뭐라고 얘기했으면 더 신기하잖아요. 준우가. 아, 그거 알아. 그러면 사기치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튼 자명한 거 아닙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그럼 그게 자명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빛이 납니다. 정신에서. 모른다고 할 때. 아니, 이건 학당에 모른다가 아니고요. 안다, 모른다 해서 모른다. 모른다라고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무시당할까 봐 사람들이 모른다는 말 못 해요. 박사들이 석사가, 학사가 범위가 제일 넓어요. 석사 가면 범위가 좁아져요. 학문의 범위가. 박사는 더 좁아져요. 거기에서 박사예요. 근데 박사한테 자기 전공하지도 않은 전공 분야 물어도 사실 잘 몰라요. 자기 전공 아니면. 그런데 다른 분야까지 물어보면 다 박사처럼 대답하려고 그래요. 이거 병입니다. 병. 박사병 같은 거죠. 모든 분야에서 내가 박사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에고의 허세입니다. 그럴 때 몰라라고 해보세요. 자명해지시면서 깨어날 거예요. 그런데 왜 못 하느냐? 무시할까 봐. 저건 박사란 놈이 물어봐도 통 모르던데. 근데 그거 싫어서 하는데, 자, 일반인은 그렇게 살으라고 하고요. 돌을 닦고 싶죠. 성령 안에 살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솔직해지자. 힘 빼자. 쓸데없는 힘 다 빼자. 성령 따라가기도 엄청 바빠요, 여러분. 허세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성령 따라 바쁘게 우리 뛰어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 와야만 우리는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도 지금, 자, 이거예요. 성령의 뜻이, 성령 안에 이미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 말씀이 없는데 성경이 나왔겠습니까? 성령의 뜻, 말씀, 뜻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법, 성령의 진리,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게 성령 안에 이미 새겨져 있는 진리예요. 자, 이 성령 안에 제가 십자가의 진리가 이미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진리가 이미 들어있어요. 그 진리를 밖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예, 겸손하라. 이거 밖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말씀을 밖으로 표현해 준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말씀을 겉으로 드러낸 게 성경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그러면 성령을 모르고 말씀을 이해한다는 게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이 부분도 인정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럼 우리는 성령을 모른다고 할 때 말씀을 들는데 감동이 오고 자명해지고 막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건 뭐죠? 우리 안에 원래 영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알아들어요. 감동해요. 공명해요. 부분적으로. 근데 성령을 확실히 깨쳐야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분명히 알아요. 감동받고. 여러분, 영화 드라마를 왜 보고, 미술 작품을 왜 보고, 우리가 왜 이런 활동을 하나요? 공부를 왜 하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진선미를 읽어낸 능력이 있어요. 아름다움을 읽어낼 수 있고, 선한 걸 읽어낼 수 있고, 진리를 읽어낼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영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영에 대해서는 우린 좀 무심하게 삽니다. 혼에 집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큼 우리한테 신호가 와요. 진선미의 신호가. 아주 자명할 때 아니면 일상에서, 늘 일상이 좀 혼미해요. 그러다 가끔 자명해요.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뭐 좋은 음악 들을 때, 재미있는 영화 볼 때, 감동적인 영화 볼 때, 뭐 이럴 때는 또 100% 거기에 반응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다시 혼미해져 있어요. 그게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데 성령 안에 살아간 사람은 그 능력을 극대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진선미를 읽어낸 능력을 열어놓고 살고 있다. 그럼 삶의 작은 데서도 진리를 보고 선을 보고 아름다움을 봅니다. 모든 곳에서. 이러면 삶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속사정까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할 때 무슨 마음이셨겠다까지. 즉 영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이 하나가 되면 그 혼도 이해가 돼요. 그 영에서 뭐라고 울림이 있었기에 혼이 저렇게 반응했을까도 읽어낼 수 있고, 그래서 육이 저렇게 움직였구나. 영혼육을 다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성령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영 차원에서는 모두 하나예요. 한 성령이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성령을 만나는 것 같죠. 여기서는 내 혼의 본체만 만난 것 같죠. 내 혼의 본체를 만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게 우주로 통하는 길이었던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이 알고 보면 우주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부자 청년이 저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율 잘 지켜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먼저 얘기했어요. 이게 알만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겠죠. 그때는 구약의 말씀 잘 지켜라. 저 이 말씀 다 잘 지키는데요. 잘 지킬 리가 예수님이. 잘 지키면 넌 이미 성령이 강림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강림 안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지켜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 지키고 있는 거죠. 바리새파처럼. 그래? 그럼 너 재산 다 팔아서 남한테 줘봐. 가난한 이웃한테 줘봐.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걸 제안해 본 거예요. 못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잖아. 부자들은 천국 못 가 하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그런 식이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도 재산 팔 생각하니까 깝깝했겠죠. 제자도 듣고 있다가 혹시 나한테도 팔으라고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은 못해.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만이 할 수 있어. 그거는 인간의 마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 거기 신법이 다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얘기가.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이렇게 성령을 깨치고 보시면 성경의 짧은 이야기 안에도 다 드러나 있어요. 한 사건 안에 제가 늘 강조하는 한 사건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사건에. 그거 읽어내는 재미가 무궁하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보는 재미. 예수님 닮아보려고 내 믿음을 키워가는 그 재미가 이게 사람 사는 제일 근본 재미입니다. 이게 재미있으시려면 영성이 좀 있으셔야 돼요. 영성이 좀 너무 떨어지면 요 재미가 안 오고 당장 돈 버는 재미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쾌락을 통해 얻는 재미에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성이 높다 낮다를 뭘로 아시냐면요. 영성이 높으면 이런 재미에 더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주는 만족이 아닌 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영성이 떨어지면 이게 잘 안 하다요. 세상에 주는 그 쾌락과 만족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제가 이 얘기 드린 게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럼 그분들을 끌어올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아셔야 돼요. 그렇게 욕심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을 사도들이 그게 마귀의 종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주로 삼지 않고 욕망에 끌려가고 있는 상태를 마귀의 종인 상태라고 하고 거기서 건져내는 첫 작업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치는 이유가 그 욕망의 쾌락보다 더 센 영적인 그런 자극을 받으려면요. 성령, 태양 같은 성령이 그 사람의 혼에 강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육체가 주는 자극에 혼이 너무 취약해요. 근데 영이 주는 자극은 지금 거의 없어요. 일반인은 가끔 있어요. 가끔 이렇게 감동적인 드라마 볼 때 이제 막 웁니다. G.O.D의 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해서 그러면 다 울고 있어요. 막 물건 훔치고 와서도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훔쳤어요. 뭐 이런 이상한 자기 막 얼꼬여 있죠. 근데 들어가 보면. 그거 딱 제시하면 사람은 100% 반응하는 게 있어요. 영을 자극해버리면. 양심 여러분 양심 다 부정하셔도 양심에 다 걸려요. 가다가 누가 넘어져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다 거기 도와주다가 잡혀가신다고. 끌려가시고. 사기꾼들이 인간의 양심을 더 연구합니다. 왜? 100% 끌려오거든요. 보이스피싱 할 때 가족 걸고 넘어지고 이렇게 양심적인 거 몇 개 던지면 사람들이 확 반응하게 돼요. 사기꾼들은 아는데 우린 몰라요. 모르고 살아요. 제가 강의하러 가서 양심이 답입니다 그러면 그럴 리가요. 진짜로 진짜 똑똑한 분들이요 양심이 답입니다 제일 안 받아들여요. 강의 가면 또 똑같습니다. 어부급들은 받아들이세요. 이게 답이에요. 내가 이래서 인생이 힘들었구나 이러시는데 강의장에 또 바리새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이게 보면 벌써 여기서 옷도 더 좋아요. 그분들이 좀 딱 봐도 더 잘 살아 보여요. 학교도 더 좋은 데 나오셨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면 그분들은 신기하게 안 받아들입니다. 인생이 꼭 그 양심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뭐. 그 얘기부터 시작해요. 선악이 꼭 그렇게 나누지나? 이렇게. 저한테 그걸 바래요. 양심은 없는 거다는 말을, 양심은 후천적이다는 말을 듣기를 바래요. 저를 설득한다고 될 일입니까? 제가 양심 없는 것 같아요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그런 말 듣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양심성찰 쓰기에는 본인이 봐도 너무 죄가 많으신 지금. 이거 분석하면 아무튼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이번 생은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던 대로 계속 가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권세도 잡고 다 지식이건 권세건 다 그분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현상계가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하나요? 좋은 대학 갈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받쳐줘야 돼요. 집안이 좀 받쳐주고 여러 조건이 맞는데 공부 좋아할 때 그 친구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교수 그 자리 하나 나눌 때도 다 인맥으로 이렇게 다 얽혀 있잖아요. 안 된 분들이 그 자리까지 가려면 되게 아마 전생에 나라 정도 구하셔야 돼요. 복을 엄청 막 받으셔야 근데 이렇게 힘들죠. 현상계가 쉽지 않죠. 이런 데서 제가 양심 얘기를 하면 CR이나 먹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정보를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저라도 해야죠. 근데 제 얘기에 공감해 주신 분들은 지금 제 유튜브 듣고 계신 분들은 이상하게 제 유튜브가 끌리네 하면서 아침전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인 영성은 제가 튼튼하신 걸로 제가 판단할 테니 예, 믿음을 키워가 보세요. 말씀을 오늘 하루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 경전의 말씀, 그리고 오늘 하루 성령과 더 합일되는 시간을 더 가져보세요. 성령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안식에 들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강조한 것도 두 가지입니다. 내가 간 뒤에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평안을 줄 거다는 거 하나랑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거다. 이 두 가지를 딱 당부하세요. 신기하게 다 똑같죠? 평안을 줄 거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가르쳐줬던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해줄 거다. 그 성령이 강림하지 않으면 너네들 이해하기 힘들 거다. 여기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 내용을요. 뒤에 자료들 다 있어요. 하나하나 제가 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요 구절 하나 오늘 좀 끝까지 읽어보죠. 지금 이 시간에. 자, 그 뒤에 이제 바로 얘기 나오죠.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사도들한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시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분이 이제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요. 부활하셔가지고요 사도들을 찾아와가지고 요 얘기를 해주십니다. 니네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에요. 성령 확실히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라. 돌아댕기지 마. 아시겠죠?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이거예요. 지금 얘기하지 마. 성령 안에서 말을 해야지 그냥 말을 하면 자기의 개똥철학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자신의 편견으로 얘기하게 돼요. 인간적인 꾀로 얘기를 하게 돼요. 세상의 지혜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성령의 지혜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즉 이게 뭔지 아세요? 인간적인 꾀라는 건요. 아, 겨우 앉았는데 또 일어나요. 해야 되는데 자 혼의 잣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혼이 어떤 특정 생각, 특정 감정, 특정 오감에 이미 습관화돼 있죠. 그 습관에 맞으면 자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습관에 안 맞으면 찜찜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느님 기준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적인 기준이죠.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인간적 지혜, 인간적인 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정관념에, 내 주의 주장에, 내 감정에 안 맞으면 거부해버립니다. 찜찜. 자면 내 오감에 만족이 않으면 찜찜한 거고 나한테 감동 주면 자명이고 우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못돼서가 아니라 영을 못 만나면 우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 위주로 육에 취약한 혼 위주로 살아가시는 분은 제가 늘 고등 침팬치라고 말하는 중생의 단계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데 소속이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어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건 영혼이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육이 따라가고 영혼이 주가 돼요. 영이 제일 주가 되는 거죠. 영의 잣짐의 신호에 혼이 민감해진 상태. 자, 이거는 이 육욕에서 오는 잣짐에 혼이 취약한 상태. 이쪽은 영에서 오는 그 이 양심에 혼이 취약해진 상태.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잣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 이렇게 나오면요. 성경에서 그거는 그 혼의 잣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지혜 그러면 영의 잣짐입니다. 영에서 오는 자명 찜찜의 신호요. 요것만 들으면 우리 끝나요. 지금 이 공부요. 이것만 들으실 수 있으면 끝나요. 공부는.
이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고 이게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서 오는 자명찜찜의 신호만 읽어내시면 여러분 이게 안 들려서 안타깝지 않으세요? 저 이번에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근데 혼의 잣짐 얘기만 듣잖아요. 혼의 잣짐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찾아가는 데가 있어요. 점쟁이요. 다른 답이 없어요. 혼이 좋다고 하는 걸 계속 추구하려면 정보가 더 필요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정보가. 그럼 찾아갑니다. 또 과거의 업보에 대한 탄감 이런 차원에서 찾아갑니다. 부적을 쓰고 구슬하고 이제 이런 기법. 자, 근데 영의 잣짐의 답을 찾아가면 여러분 이 양심의 소리를 계속 들어야 돼요. 경전을 보시면서 양심의 소리를 계속 들어버리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인간의 혼이 취약하다는 게 이걸 알아도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 알아요. 양심적이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걸 하면은 천억이 떨어져요. 그럼 이거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아, 이거 힘들다. 그리고 더 힘든 게 있어요. 내가 이 천억을 안 먹으면 옆집에서 먹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정하면 더 힘들죠. 이걸 내가 안 먹으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애들이 내 라이벌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 먹고 봐야 될 것 같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에고의 그런 방황에 대해서 저는 존중합니다. 왜? 저도 거기 끼면 같이 방황할 것 같아요. 다행히 주변에 천억 뭐 버릴 일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편하게 사는 거지 그런 시련에 매일 노출된다. 당연히 힘드실 거 알아요. 그래서 힘든 거, 방황하시는 거 다 존중합니다. 단,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과보를 주실 거라는 거,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라는 거는 우리끼리 타협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흔들리시는 거 다 존중하는데 확고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모르면 이때 어떻게 그 마음을 통제하겠냐는 거죠. 자, 만약에 그렇게 천억 때문에 흔들리는 분이 영성이 높고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걸 진짜 싫어하고 그러니까 찜찜한 거 싫어하고 하나님의 자명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는 걸 알면은 마음 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긴 한데 일반인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정도면 이제 좀 도에 관심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긴 한데 자명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흔들리긴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거의 99%는 모르는데 뜻을 하늘이 지금 나한테 천억을 빨리 받으라는 건가?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반적인 교인이라면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억 꼭 귀한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마음 먹어버린 수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뜻을 자명히 알면 게임 끝난다는 게 제가 이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력, 실천력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 계속 어기긴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실천력이 떨어지네, 뭐 의지력이 어떠네, 의지 박약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갑니다. 하러, 양심하러 나가게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 얘기만 하는 이유가요. 말씀을 진짜 알죠,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걸 어길 수 없다는 정도로 알면. 그러니까 말씀 알면 끝난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 강조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말씀 알 수 없어요. 왜? 성령에서 오는 자명찜찜의 신호를 못 느끼는데 어떻게 말씀을 이해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의중으로 얘기하셨구나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다라고 말하려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아무튼 마음이 통해야 돼요. 일부라도 통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요 짧은 글 안에서 확실하게 정리하시길 바라요.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성령 못 받았으면 돌아다니지 마라.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못 받았으면 돌아다니지 마라.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지 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대들은 얼마 안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뒤에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서 모든 곳에 가서 내 말을 전해도 된다. 요게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보호해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 도와주시는 스승이에요. 우리 곁에서. 성령을 스승으로 묘사한 겁니다. 이 성령께서 그대들에게 모든 걸 가르칠 것인데, 자 보세요.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너희 내 말 다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런데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 말을 이해 못할 거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미 재료는 줬는데 내가 성령이 임하면 그 재료를 가지고 멋진 요리를 해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요리를 해야 먹지 안 그러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전에 제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요 죽은 정보예요. 왜? 성령 안에서 이해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인간적인 꾀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정보인데 성령이 임하면 살아있는 정보로 바뀝니다. 왜? 성령 안에서 검증되거든요. 그 정보들이. 성령 안에서 자명하다고 인가받은 정보 아니면 밖에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듣고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누가 찾아왔어요. 어렵대요. 자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듣고 남한테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성령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자기 꾀를 보태가지고 예수님처럼 멋지게 대답하고 싶어서 그리고 아니면 남을 도와주고 싶은 선이긴 한데 지금 성령 안에서 능력이 없는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상황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려고 얘기해도 인간적인 거고 마음은 선이지만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선의로 도와줬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안 그래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도와주지 않으면요 선의로 해보세요. 남들 다 주식에서 돈 벌는데 너 주식이라도 해봐라. 좋은 의도로 한 겁니다. 부자 되라고. 그 말 한마디 막 어마어마하게 친구가 폐인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선한 의도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 자명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부터 자명하다고 인가가 안 난 말을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하고 다니죠. 우리 이걸 우리 흔히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안 나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되죠. 그럼 기본적으로 성령 안에서 해야 하나님 사역입니다. 혼이 육하고만 상의해서 버리는 일은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영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5분 쉬고 저 각 주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5분 쉬고 다시 뵙겠습니다.